그 다음에 성경,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성경, 성경, 심통, 실상이라. 경험, 왜 보느냐? 경공부는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실상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는 거다. 실상의 이치를. 실상의 이치. 모든 존재의 실상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기 위해서 경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산화. 이건 우리 꽃 올리는 것을,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산화예요. 꽃을 꽂아서 뭐 이렇게 꽂아 놓는 것은 이쪽 형식이고, 본래 부처님 앞에서나 원칙은 산화죠. 꽃을 흩습니다. 그거는 이제 꽃을 흩으면 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거는 착이에요, 사실은. 땅에 붙는 거죠. 떨어져서 땅에 붙습니다. 또 경전에 보면은 꽃을 흩는데 꽃이 집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몸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도가 높아서 꽃이 떨어지지 않고 몸에 붙어있다. 이런 그 안목이 있는데 그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뭔가 번뇌가 있고 집착이 있는 사람이 붙는 것이지 꽃은 붙어있지만은 사실은 무착을 집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산화의 본래 뜻이다. 무집착, 무집착의 도리를 산화로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탄지, 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죠. 이게 이제 어디 길을 가면서도 탄지가 이제 보십시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화장실 앞에서나 남의 방 앞에서나 이렇게 그 두드리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서 소리내요. 이게 이제 탄지인데 이것은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남방에 들어갈 때나 그렇게 이제 가볍게 소리를 내는 것이 탄지인데 이게 이제 수행의 한 방법인데 중국 그 사찰에서의 생활은 이게 의뢰의 일상생활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표거진이라 거진 먼지 때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음이 와도 탄지를 해서 졸음을 깨우고 번뇌가 일어나도 탄지로서 번뇌를 쫓고 망상이 일어나면 탄지를 해서 망상을 쫓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그런 하나의 수행 방법이 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또는 남의 방에 들어갈 때만 신호로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망상이 일어날 때, 졸음이 올 때 이 탄지로서 그것을 전부 제거한다. 거진,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표한다. 탄지, 이표, 거진이라. 그 다음에 시위, 곡향, 도문이라 그래서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죠. 우리 하는 행위를 시위라고 합니다. 그 불자의 행위는 무조건 육바라밀이에요. 그게 도문이야. 육바라밀 내지 화엄경은 이제 십바라밀이 되겠는데 그 십바라밀 내지 육바라밀도 골짜기의 메아리, 메아리와 같은 골짜기에서 울려나는 메아리와 같은 그런 그 자세로 그런 자세로서 바라밀을 행한다. 그걸 또 부연하면 만행이 되죠. 만행. 우리가 그걸 붙여서 육도만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눠놨습니다. 앞에는 이제 낱낱이 육바라밀 하나하나를 들었고 여기 도무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내지 십바라밀 전체를 전체 항목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온갖 만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그걸 뒤에는 이제 만행이라고 그러는데 공화만행을 수습한다. 공화만행 경을 본다든지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게 참 만행 아닙니까? 우리 공부하러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만행이고 운전하는 것도 목적이 공부하는 일이고 수행하는 일이라면 그 역시 만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공에 있는 꽃, 헛꽃, 헛꽃이라 그래요. 공화는 없는 꽃이죠. 없는 꽃처럼 만행을 행한다. 공화 만행을 수습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중도적으로 만행을 하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뭐 예불을 하고 찬탄을 하고 향을 사르고 경을 읽고 탄지를 하고 이게 전부 중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적으로 해야 옳고 또
제대로 그 꿰뚫어 보면은 전부 중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실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밑 연생성해라.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품의 바다. 우리 성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참 우리 성품 속에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중도성을 설명하면 중도성에 우리가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환경 본문을 보면 또 그것 따라서 또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전부 인연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성품의 바다에 그러한 그 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의 바다.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의 바다에 깊이 들어간다. 성품의 원리. 예, 성품의 원리. 그 이제 큰 바람이 불면은 저 바닷가에 보면 큰 물결이 치고 작은 바람이 불면 작은 물결이 치고 동쪽에서 불면은 서쪽으로 물결 가고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물결이 가고 그게 전부 연생성이에요.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의 바다라. 우리 한순간 한순간 마음 작용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한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고 웃기는 말을 하면 웃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금방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전부 연생성이에요. 그런 도리에 깊이 들어가야 돼. 시밑 연생성에 참 좋은 법문입니다. 이거 뭐 한 구절만 해도 경전 한 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상류 여환 법문이요. 환과 같은 법문에 항상 놀아야 돼. 환과 같은 법문인데 거기에 뭐 하려고 놀아?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환과 같은 법문이면 거기에 항상 놀 줄 알아야 돼. 이게 불자고 수행자죠. 어디 가서 뭐 하고 놀 거야? 여환 법문이지만은 그 법문에 노는 자세. 그게 중도적으로 우리가 법문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화엄경 그동안 공부했지만 뭐 남는 거 있나요? 남는 게 있었어도 안 돼. 왜냐? 여환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 우리는 항상 놀아. 여환 법문 속에서 놀아. 그것밖에 달리 가치 있는 일이 없어. 최고의 가치야. 상류 여환 법문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스님들 포교 일선에서 뭐 이거 가지고 신도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면 1년 양식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서단 무염진로라. 맹석호 끊는다. 무엇을? 물들미 없는 더럽혀지지 않은 번뇌 진로를. 그러니까 본래 깨끗한 진로를 깨끗한 번뇌. 깨끗한 번뇌라는 말이 우습지만은 아무튼 깨끗한 번뇌를 맹석호 끊는다. 이 말이에요. 번뇌에 물든 적이 없어. 그렇지만 끊어야 돼. 끊지만은 그게 무염진로. 물들지 않은 진로. 깨끗한 번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맹석호 끊는 거. 본래 끊을 것이 없는 그런 번뇌를 끊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영명연선사가 연불종의 종주죠. 그리고 법안종의 3대 조사고 선종의 3대 조사고 연불종의 종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원생 유심정토 그랬습니다.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유심정토. 그리고 연불종에서는 뭐 그래 영명연선사를 제일 초조로 초조로 모십니다. 제 최고 조사로 모세요. 연불을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수행 방편으로서 부처님을 머리에 그리고 또 부처님 명호를 입으로 되뇌이고 그리고 법당에 앉거나 법당을 돌거나 탑을 돌거나 하는 것 신구의 삼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신도님들에게 그 연불하고 뭐 기도할 때도요. 그 각자 사찰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니면 주불이나 그 불상을 기억하라고 해야 돼요. 기억.
꼭 기억하고 그 불상을 기억하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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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의식은 그 관세음보살 얼굴이나 상호나 기억하고 입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또 법당에 있고 또 절을 하면서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제대로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염불할 때 기억하라고 해야 돼요. 기억하라고 안 가르치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라고 해놓으니까 온갖 망상 머릿속에 뭐 놀던 거 싸우던 거 뭐 그런 거 전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소리는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우리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부탁만 하지 관상법, 관행, 머릿속으로 우리 절 관세음보살 얼굴을 기억하세요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늘 관세음보살 얼굴을 떠올려야 돼. 뭐 우리 절 아니라도 석굴암 관세음보살도 좋고 어디든지 관세음보살 부를 땐 관세음보살 얼굴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떠올리면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고 이게 아주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구원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이천 실제 이지라 실제 이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땅이죠. 진리의 땅 실제 이지 진리의 땅을 밟는다. 우리가 뭐 많이 밟고 다니죠. 이천 밟을 이 밟을 천자입니다. 밟고 다니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진리의 땅을 밟는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냥 뭐 어디 길을 간다 그냥 뭐 흙을 밟는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땅이다. 진리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또 사실이고 그게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열린 눈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입니다. 진리의 땅을 밟고 우리가 다니는 거죠. 출입 무득 관무이다. 어둠이 없는 관문에 출입한다. 이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뭐 비파사나 그것도 관이고 그 다음에 뭐 참선하는 것도 관이고 염불도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이라는 것 속에 다 포함돼요. 흔히 옛날에는 관행 또는 관문 뭐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지관 뭐 그런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없는 관문을 출입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군을 항복 받는다 그러죠. 항복 경상마군이야 또. 거울에 나타난 그림자 같은 마군이야. 그까지 그 항복 받을 것도 없죠. 그림자 그거 뭐 내가 앞에 서야 그림자가 있지. 예, 그렇습니다. 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뚜렷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마군을 궁극적으로는 항복받아야 돼. 항복 경상마군이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마군을 항복받는다. 아, 참 이게 정말 깊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냥 마군 항복받는다 뭐 그렇게 아주 1차적인 다시 말해서 상종 상의 어떤 그 유의 견해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1차적인 유의 견해에서만 보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에서 무로 유와 무가 전부 이렇게 융통자재하는 그런 그 입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몽중불사 있네요. 불사도 몽중불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불사를 지어야 돼. 대장 몽중불사라 참 좋은 말입니다. 몽중불사라고 해가지고 손발 묶고 가만히 아무도 안 하고 도량에 풀이 나도 뽑지도 아니하고 뭐 기화가 떨어져도 내 얼마 있다가 뭐 이 절에서 이제 나갈 건데 하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절 관리하면 안 되지. 벽이 다 떨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느 방에 뭐냐 비가 새는지 도대체 절을 맡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십시오. 열심히 불사를 해야 돼. 대작불사. 대작불사 하잖아요. 그런데 대작몽중불사야. 사실은 알고 보면. 대작불사가 아니라 대작몽중불사. 열심히 불사해야 돼요. 그런데 단 우리의 마음속에는 몽중불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도 여화 함식이라. 화, 환화와 같은 함식. 함식은 중생을 말하죠. 환화와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 그 다음에 동정정멸보리라. 다 같이 정멸보리. 텅 비어서 쾌한 깨달음을 함께 증득한다. 이것도 반대로 설명하고 또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고 하면 설명할 거리가 아주 많은 내용인데 뭐 스님들 공부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각자 이제 그 경험과 지식에 맡겨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로 하면 이게 뭐 끝없습니다. 하나하나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면은 아주 내가 본 중에 짧은 글로서 한 페이지 경전으로서 이보다 더 말하자면 함축된 그 내용 또 깊이 있는 내용이 또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꼭 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